내가 어쩌다 보니까 모습이 이렇게 됐어. 하지만 나 여전히 장원이야. 나 여전히 장원이야. 별로 크게 이질감이 들진 않는데. 너가 로봇이어도 사랑해. 여긴 철학책인가 봐, 오빠. 나 철학책 좋아. 나는 우주책 꺼내왔어. 어? 우주? 어. 여기 봐, 필라테스 아저씨가 쓴 필라테스 책. 도서관 같았나? 도서관 같네. 이거 책 너무 예쁘다. 아니, 아빠가 좀 시간이 걸릴 건가 봐. 어? 응. 바쁘시겠지. 괜히 연락하고 그러지 마. 안 해. 어디 계셔? 학교 안에 계시나? 아빠가 지금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총장이네요. 총장님이라고? 총장님. 우와. 오빠. 우주책. 오빠 무슨 동아리에 따르지 않았어? 나? 나 고등학교 때 천차관측 동아리. 오빠 동아리 엄청 많이 하지 않았어? 나? 뭐 일단 천차관측 했고. 기타 치는 것도 했고, 밴드 동아리, 영어 회화 동아리, 그리고 되게 많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쓸데없었던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라면 먹는 거 있었어. 뭐야 그게? 동아리 이름 후루룩이었어. 그게 뭐야? 사발면 먹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라면 번개 하는 거야? 어. 그 세미나실 같은 데 모여서 라면을 먹고. 그럼 라면은 종류별로 먹고 라면에 대한 막 분석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그게 동아리 할 수 있어? 야, 나는 가입 안 했었는데 딸기 우유 사 먹는 동아리도 있었어. 딸기 우유 먹는 동아리도 있었지. 어, 고등학교 어디에? 대전과학고등학교인데. 이상한 거 같아. 아버님 학교에서 뵙는 거 처음이야. 우리끼리만. 아, 그러네. 우리끼리만 왔구나. 어? 누구예요? 어? 어? 어머니구나! 어머니 왜 계셨어요? 어머니 혼자 연주 보셨어요? 기다렸지. 아빠한테 가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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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어. 아, 서울대학교 공대. 아, 유펜 박사시네. 와. 오, 저 세강 좀 너무 오랜만에 봐요. 와. 어머님은 오, 어머. 와, 근데? 아, 씨랑 똑같네. 진짜 직계 선배 아니에요, 직계? 역시 어머님이 굉장히 세련되시고 우아하시다, 좋은 학교 나오죠. 네, 그럼요. 귀엽다. 우와. 정말 선남 선녀가 만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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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처음이지? 네. 밖에만. 아, 밖에만 봤지? 아, 우와. 계실 때. 생각보다 좀 크지? 네. 우와. 이야. 와, 사무실 크다. 아, 멋지다, 진짜. 와, 멋있어. 아우. 안녕하셨어요, 아버님. 아, 앉아, 앉아. 아, 오늘하고 수고했어요. 당신은 네. 저쪽에 앉으세요. 의자도 엄청 좋으네요. 의자? 엄청 편해. 아, 그렇지. 임원 의자죠. 아, 진짜 좋네요. 그니까. 굉장히 큰 소파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내 적성하고 안 맞아서. 이걸로 바꿨지. 다혜가 큰 소파 좋아하는데. 싸게 사올걸. 엄청 무겁고 큰 거 옛날 스타일. 너무 좋은데. 아이, 그거. 그래? 네. 나랑 너무 다르다. 우리 며느리가 나랑 너무 다르다. 난 모던한 거 좋아해. 난 MBS 세대랑 비슷해, 내가. 아니, 우리가 네. 그 다혜 온다고 그래서 네. 다혜가 이게 재능 기부자 아니야? 우리 네. 교수님들 워크숍 하는 데 와서 노래를 네 곡이라고. 오, 진짜? 아이고. 네. 아,
아유, 아버님이 좀 면이 쓰셨겠네요. 그래서 다혜 좋아할 거는 다 준비했어. 준비했어. 어, 뭐요? 책.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 선물? 책 선물? 다혜 책 엄청 좋아해요, 아빠. 전에 줬는데 하나도 안 읽더라고요. 이게... 다시 준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읽지는 못해. 너무 바빠서. 너무 아끼느라고. 아까워. 이런 책도 있어. 이코노믹 임팩트 오브 유니스트. 1조 6,800억을 어허. 국가적으로 기여했다. 뭐 이런 자료도 만들고. 그래서 책을 열심히 썼으니까. 네, 네, 아버님. 들고 가서 잘 읽어. 다음번에 이거... 시험 본다. 아, 이거 시험 본다. 아, 너무 귀해서 어떻게 읽어. 잘 모셔놔야지. 그러니까. 근데 난 다혜만 보면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 질문? 어떤 어? 질문? 아버지께서 응.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질문하시는 걸 워낙 좋아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 다혜도 엄청 재밌어요, 그거를. 표정이 그렇게 재밌어 보이진 않은데. 다혜가 엄마 아빠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퀴즈 내는 거. 네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그래도 찍기로 많이 맞췄었잖아요. 맞아, 네. 많이 맞췄어. 그 지금 문제 바로 있어요? 지금 퀴즈 시간이에요? 아니, 난 그냥 긴장되겠다. 항상 이렇게 난 혁신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혁신. 그런데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을까? 서술형 문제는 내신 적 없잖아요. 객관식. 아, 이건 1, 2, 3, 4 넣기 좀 힘들어. 아,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표정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을까? 잘해서. 뭐 잘했지, 그치? 너무 잘해서. 아니, 그러면 저거는 답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투자를 잘해서 뭐 이런 것도 정답이 돼요? 그것도 정답이 되죠. 아, 그래요? 아버님의 정답은 뭐예요? 아빠의 정답은 지금 이제 나오나요? 아, 지루해서 뺐어요. 아. 네. 그 다음 거 한다? 어? 우리가 지금 다들 표정이 2차 전지. 네. 우리 학교 2차 전지 무지하게 잘하거든. 그게 뭔지 알아? 다시 쓸 수 있는 거. 이야. 와, 박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래? 아, 근데 기억을 잘한다.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 어, 진짜 잘 외우고. 잘 외우고. 한번 가르쳐주면 잊어버리질 않아. 그런데 조금 더 그럼 좀 더 들어갈게. 어! 핸드폰형 2차 전지하고 네. 전기차용 2차 전지가 뭐가 다를까? 아, 이것도 어렵다. 아, 이것도 자동차용 전지는 이제 여러 개의 배터리를 연결하니까 그 제어를 해야 돼요. 아하. 제어한다는 게 그만 좀 하지. 전지 하나가 망가졌다. 전지 하나가 망가지면 그거를 패스시켜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그냥 잘못 연결해놓으면 전지 하나 망가지면 차가 안 가.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들, 그 웨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다 비슷해. 에이. 그래서 우리 저런 스크린도 뭐 100만 화소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제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비슷한 종류의 기술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돼. 배터리가 수도 없이 쌓이니까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어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재미없지. 그래서 재미없지. 아, 진행 좋다. 재미없지. 그래도 다음에 퀴즈 내실까 봐 열심히 듣고 있어. 열심히 듣고 있어. 모터 마우스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할 말도 없고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게 쭉 이어지는 거 알아? 할아버지서부터 아빠. 이게 아버님 쪽 유전이. 그 누가 더 센 거 같아? 너도 이제 장원이랑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만나면 계속 말씀하시잖아. 그게 조금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달라. 네, 아버님이. 내가 좀 무식하지. 아버님이 정보 전달이 훨씬 많은 쪽. 많아. 네, 오빠는 이제 그냥 재밌는 거 이야기들. 할아버지께서는 역사. 아, 그냥
그냥 시작하면 역사. 그냥 수십 년 걸리니까 정말 해야 힘들어. 되니까 힘들진 않아. 진짜 재밌어. 너무 재밌다. 살아있는 역사.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아. 네, 6.25 막 이런 얘기 다. 정부 수립에서부터 테헤란로 만들었지. 진짜 재밌다. 그 더 옛날. 살아있는 역사. 영화 보는 것 같아. 영화 보는 것 같아. 몇 번씩 하시면서도 똑같이. 이제 오늘 마지막 퀴즈 하나만 내자. 어, 네. 또 퀴즈. 퀴즈 중독. 아니 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 기부자께서 학교 오셨는데 내가 소개를 해야 되죠. 맞아. 학교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게 몇 개 있어. 아, 아 뭐지? 뭐야? 하나가 그 우리 학교의 아바타가 기가 막힌 게 있거든. 아, 그래요? 어? 어? 아바타? 아바타가 있다고? BTS 연구 프로그램. BTS? BTS? 그 BTS? 왜 BTS 연구? Brain to Society래요. 뇌를 사회로. 아하. 우와. 아 이것도 어렵다. 어 브레인 투 소사이어티. 아 브레인 투 소사이어티. 우와. 뭐야? 뭐야 왜? 우와. 오. 오 야야야야. 오. 와 대박. 아 우리. 배준범 교수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교수님인데 젊으시네. 젊은 학자들이 많아. 젊은 학자들이 많아요.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배준범 교수님을 오늘 과학의 달인으로 모셨습니다. This is June Bombay and his limitless efforts and the trials. 와 대단하시네 진짜. 그리고 지금 조금 리부팅을 하는 거긴 한 과정이긴 한데 그동안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아, 네네. 내가 뭐 이제 조금 해볼게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거 이게. 재작년, 작년에 그 세계 경진대회에서 로봇 경진대회 어, 아바타 엑스프라이즈 경진대회 아, 야야야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런 대회가 있어요? 공대생들한테 진짜 이게 큰 축제죠 사실은 예선을 우리가 통과했고 결승 진출했어 야 근데 우와. 상금이 120억이에요? 어? 로봇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우와. 최종 6위했어요 멋지다 우와 서울대보다 앞섰네 아시아 1등 대한민국 특등. 우와. 오, 대단하세요. 우와. 아시아 1등은 대한민국 1등이지. 너무너무 이게 자랑스러운 팀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잠깐만 조금 이리 와서 그럼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 영화 아바타 같은 거 보셨? 네네. 근데 거기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다른 존재랑 연결이 돼서 마치 자기가 거기 있는 것처럼 나 진짜 재밌게 봤는데 행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런 로봇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는 거라고 아하.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사람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로봇이 움직이고 그리고 로봇 주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사람에게 전달해줘서 이런 시각 정보는 기본적인 것들이고 물체를 잡았을 때 그 무게라든가 어머 진짜? 아 무게가 이렇게 네, 네, 피드백이 네. 왔습니다. 대단히 발전하네. 사람이 마치 로봇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와. 계속 소름 끼쳐. 아, 나 대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똑같이 해줄 수 있는 거군요. 네네네. 네. 위험한 일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심해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방사능 방사능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뭐 일본 그 후쿠시마 같은 데도 예. 사실 로봇이더라고 그랬잖아요. 와. 그리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 목소리나 이런 것들도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우와. 오. 근데 저들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옆에서 옆 사람이랑 똑같이? 귀신처럼 움직이는구나. 이분이랑. 우와. 우와. 오 신기해 진짜 아바타네. 우와. 간단하게 악수 같은 거 해보실래요? 악수는 이제 아직은 좀 숙련되지가 않으셨으니까 간단하게 잡으시고 그냥 로봇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만 움직여서. 아 네네네. 다행이다. 나 네가 딴 남자랑 보는데 이거는 로봇입니까 내가 허락해 줄게 무서워 안녕하세요 우와 봤어 아버님이 뒤에서 엄청 뿌듯해하셔 아,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 나 오빠 너무 이상해 쳐다보지 마 웃는 거 봐. 표정이 있는 거야?
너무 웃긴다. 신기하다. 웃는 거 봐. 왜 이래 진짜. 조금 앞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까? 너무 이상해. 것 같아. 오. 쫓아요 좀. 예예 하면서 막 쫓아 어떡하지? 너무 신기해. 악산만 너무 신기해. 와 신기해 진짜. 그러면은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 했던 것 중에 저 드릴을 잡고 돌려가지고 벽에 있는 볼트를 풀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난이도죠. 난이도가 높네. either right to right. Well that's and that it seemed like it was a lot. And we do, humans do. 근데 뭐 잡는 게 되게 어렵죠? 저게 되게 어려워요. 예. 저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잡았어. 우와. 근데 저게 어려운 게 집어서 손가락이 제 스위치 그래 스위치로 가야지 그래야지 커지거든요. 맞아. 그치 그치 눌러야 돼. 폈다 폈다 해야지. 폈다 폈다. 저게 쉽지 않아. 오 어머. 오 야야야야 이게 된다고? 오 그러네. 우와. 신기하긴 하다. 야 이게 된다고? 아버님 너무 뿌듯해하시네. 저분이 대단한 분이 동안분이 참 애마이 쓰시네. 저분이 저 동안이 동안이 저 동안분이 장난치려고 로봇이 자기 팔에다 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저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동안분. 진짜 저분이 핵심이네. 오 맞네. 아 귀여워. 위위위. 한번 장훈 씨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엄청나게 네. 그 그러지 않아도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해봐봐. 엄청 해보고 싶어. 해봐 해봐 해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저거를 좀 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좀 도와드릴게요. 네. 야. 어머 진짜? 이거 원자로예요? 우와. 어이구. 진정한 로봇이 되는군. 오. 우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이 입혀주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인류를 구하러 갈게. 꼭 구해야 돼. 연기를 하고 있어. 괜히 비장해지더라고. 아. 예, 고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됐어, 됐어. 됐나 보다. 고개, 고개. 위아래. 잠깐만. 됐다. 오, 따라한다. 새로운 손이에요. 우와. 와, 신기해, 진짜. 우와. 뭐 다르게 보여. 우와. 게임하는 것 같아. 재밌나 봐. 엄청 재밌어. 나 그 24시간 이렇게 살려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드릴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 제가 드릴게요. 아, 뭐야. 이거 근데 이거 들면은 무게가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살짝 눌러서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좀 느끼게 해드릴게요. 아, 네. 오! 오! 제가 일부러 누른 건데 그런 느낌이 이제 무게로서 느껴질지. 네네네. 네네네. 한번 손가락을 벌려 잡아보시죠. 한번 손가락을 벌려 잡아보시죠. 오. 이거 잡기 어렵다 그랬는데. 오, 잡았어. 심지어 눌렀어. 와, 저게 대단한 거야. 저게 대단한 우와. 거예요, 정말. 아버님 뿌듯해 하시네. 이제 나 드릴 할 수 있어. 진짜 실제로 드릴 못 하거든요. 원하신다면은 이제 배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허그를 간단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허그. 이런 내 모습이지만 나 안아줄래? 배시성을 가진 인간 이리 와. 진짜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아 무서워서. 진짜. 다혜야 이리 와. 다혜야 이리 와. 내가 어쩌다 보니까 모습이 이렇게 됐어. 하지만
하지만 나 여전히 장원이야. 나 여전히 장원이야. 별로 크게 이질감이 들진 않는데. 너가 로봇이어도 사랑해. 안아줘. 어머! 야, 어디 만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뭐 하나예요, 저기? 와, 밴드 공연을 하네. 응. 축제 같은 게 있나? 아, 밴드 공연. 아. 우와. 동아리군요, 학교. 아, 학교 동아리들이 점심시간에 아버지가 이게 페퍼톤스 노래인지 아세요?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잘한다. 아, 얼마나 좋을까. 뷰가 진짜 좋네요, 학교가. 아, 대학생들 보니까 진짜. 아, 베이스 이제 아, 베이스 파트 이제 어떻게 치는지. 이 부분은 어려운데. 그래? 베이스는 어떤 것 같아? 베이스는 굉장히 정확하게. 90점 이상. 우와. 했어요. 아유, 그래. 와, 인정 받았네. 5분자, 5분자. 너무 좋겠다. 와, 와. 아, 너무 근데 장원 씨도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 곡을 연주하는 거를 사실 인터넷으로 본 적은 있는데 네. 직접 본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눈앞에서 바로 봤으니까. 네네네. 세팅할 동안 말씀이라도 좀 하는. 아, 안녕하세요. 저 네 페퍼톤스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페퍼톤스로서가 아니고 네 그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베다의 남편으로 왔습니다. 어머 어머. 그리고 네. 여기 총장인 우리 아빠 보러 왔습니다. 저희 오늘 좋은 모습 많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팅 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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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언플러그드 마지막 무대고요. 저희 이장원님 앞에서 저희가 행운을 빌어주는 그거를 부르는 영광을 네. 사랑합니다. 나와봤는데 이게 마이크 어떻게 됐어? 마이크가 안 돼. 나 싫어하나 봐 마이크가. 노래 원래 끝나면 끝입니다 마이크는. 네. 네. 앰프가 나갔대요. 장원아 일로 와봐. 아버님 자랑스러워서 아들이. 자랑. 우리 비슷하게 생겼어요? 누가 잘 생겼어요? 누가 잘 생겼어요? 사회생활을 잘하네. 어떡해? 어디로 얘기해야 될지 딱 알아. 아 집으로 오셨구나. 오. 야. 아우. 아. 우와. 아주 단촐하게 해서 예. 와, 와, 와 뷰가 와 마운틴 뷰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뷰가 와 오 와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야 과학기술
어떤 정점을 보고 나니까 기분이 어땠어? 그런 거 본 적 있어? 아니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어. 너무 신기했어요. 연구실 이런 데 처음 가봤어? 어. 어 그래? 갈, 네, 갈 일이 없어요. 막. 아. 얼마나 있었어 오빠는? 연구실에? 응. 뭐 석사 박사 한 시간만 따지면 12년이지 거의. 야. 석사 박사가? 12년. 어, 12년. 시간이구나. 대단하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딴 길을 가고 있지. 속상하셨어요 어머님? 우리 많이 많이 힘들었지 다. 아. 나는 맨날 전화해서 언제 그만둘 거니 맨날 물어봤지. 아 반대하셨구나. 아 그럼. 어허, 연애가 또 힘들고. 그렇지 엄마는 공유자는 그렇지 뭐. 마음이. 아, 맞아 맞아. 에 그럼요. 그래서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아니 우리는 모르니까 그 길을 전혀 모르고 또 그렇게 너무 생소하고 그럴 줄 몰랐고. 장원이랑 나랑 항상 동상이몽이야. 앉으면 완전 달라지. 나는 맨날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나는 맨날 그 생각을 했고. 장원이는 맨날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된다. 그래서 꿈이 완전히 달랐었어. 아하. 그래. 아, 진짜 네가 뭐 음악을 하리라고는 꿈도 못 꿨지 우리가. 와. 기타를 어머니 때문에 쳤다고. 피아노도 기타도 다 엄마한테 배운 거. 아 엄마한테 배운 거구나. 통기타 반주. 아니 우리가 연애할 때 네. 연애할 때 기타를 탁 잡더라고. 오 어머님이요? 어 그러더니 When I was a little baby baby. 그럴듯하게 하는데 나는 못할 거를 쫙하고 훑더라고. 아, 친 것도 아니에요. 그거 완전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기본도 못해 노래만 해, 하는 거지 노래만. 아우 되게 멋있으시다. 저 당시에 저 기타도 저 지금부터 저 뒤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시구나. 어머. 오 멋지다. 아 근데 두 분 다 너무 멋쟁이시다. 진짜 선남선녀가 네. 만나셨네. 그런데 다혜하고 어머니하고 네. 동창하냐. 네 선후배. 신기하다. 아 근데 뭐 너무 이게 동문 동문. 그런데 선배님. 보면은 네. 음악하는 사람들은 감성이 너무 아 맞아요 너무 민감해. 음악하는 사람들은 감성이 너무 아 맞아요 너무 민감해. 예 맞아 엄청 예민하고 어. 어머님도 그러세요? 근데 공학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감해. 오 어머 오 야야야야 아 우린 그래. 세상이 아주 편해 우리는. 아니 자기만 편해. 남이야 어떻구나 말이야. 너도 그런 걸 느끼나? 아 그럼요. 정말? 조금만. 너도 그런 걸 느끼나? 아 그럼요. 정말? 어, 둘이 편 먹지 마요. 그래도 아빠보다는 장원이는 100배 난 것 같아. 그래도 약간 이제 요즘 사람이라서 좀 그치. 그래도 옛날 사람. 갑자기 옛날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빠도 뭐 40년 전에 비하면 네. 옛날에는 얘기도 못했어요. 얘기하면 또 더 싸워. 참 곤란한 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옆에서 혼자서 기분이 막 나빠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모르는 거야. 자기가 기분 나쁜 말을 하고도. 아. 어? 어? 아하. 막 너무 심하게 말해서 내가 막 운 적이 있거든? 어. 운다고 화를 내. 아. 왜 우는 게 아닌데 우냐고. 왜 우냐고? 운다고 화를 내. 이상한 사람이네. 아 본인 스스로. 네. 나이 먹으면서 더 조심해야 돼. 아 왜요? 어, 왜냐하면은 요새 한번 걸리면은 완전히 그 고구마 뿌리 캐는 것 같아. 주렁주렁 옛날 거 다 40년 거 다 꺼내. 줄줄이 꺼내서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이랬고 야 이거 나이 먹었을 때 큰일났구나. 아 오빠는 1년도 못 견디더라고요. 1년치 거 나와도. 그렇지, 1년치 거. 그게 40년 해봐, 이제. 그... 아이고, 정신없어. 2층 정도 걸리네. 거짓말이야. 5초도 안 걸려.